뉴 게티즈버그로 떠납니다. 자, 이어지는 2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박남규 선수의 초반의 움직임 잘 막아내면서 1세트를 승리로 가져간 김준호 선수. 5시 2세트를 준비합니다. 김준호입니다. 자, 이어서 1세트에서 가능성은 봤습니다. 초반에 날카로운 움직임들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박남규 선수 7시에서 준비합니다. 이게 사실 김준호 선수가 승리를 했을 때 항상 보여주는 표정은 정말 밝은 스마일 표정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웃는 선수인데 1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박남규 선수의 노림수를 몰랐던 거고 박남규 선수도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는 잡았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올인성 플레이가 빛을 보기보다는 운영형으로 경기 실력을 보여줘야만 이길 수 있는 맵이거든요. 박남규 선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에 섰을 때 묘미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그 단기 싸움 특히나 초반 싸움에 뭔가 특기가 있다라는 식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 박남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준비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초반 싸움을 잘하는 선수가 초반 공격이 막혀버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네. 보다 더 심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빌드 또한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한 게 첫 번째 경기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빌드를 꺼내들었어요. 오히려 안전하게 하는 게 박남규 선수란 말이에요. 왜냐? 보통 이 맵에서 일꾼형 자리 빨리 왔을 때 앞마당 보화장을 내려앉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빌드를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저글링을 쥐어 짜내서 경기를 끝내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김준호가 보고 정말 안정적으로 대처만 잘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김준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유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글쎄 이거는 그 박남규 입장에서도 좀 좋지 못한 1세트의 여파가 있을 만한 그런 2세트가 됐는데요. 근데 일단은 저글링을 너무 배제하긴 했습니다. 두 기가 아니라 네 기를 찍었기 때문에 수정탭을 깨기 위한 모션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준호 선수가 해줬어야 될 건 탐사정이 입구 쪽 지금 골목을 지나가는 쪽에 수정탑을 짓게 되면 저글링 난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션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 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4저글링으로 일단은 틀어막고 있는 입구를 한번 두드려주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위쪽 두 개를 일단 막아주고 있습니다. 김준호. 네, 근데 좀 다소 아쉽기는 하네요. 네. 네, 더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남규가 느낌을 더 주는데요. 저글링 6개, 10개까지 더 찍습니다. 이건 이제 즉흥적으로 내린 판단이죠, 박남규 선수. 네. 그렇죠.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득을 거뒀을 때 그 연타로 들어가는 건 공격적인 선수가 가장 잘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과충전을 뺐기 때문에 저글링 추가로 오는 건 바로비란 말이에요. 네. 입구 심체티 안 하면 뚫릴 수 있습니다. 자, 대군주는 하지만 야, 여기서 아주 기분 좋게 끊어줬던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발업된 저글링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저글링도 일단 뛰기 시작하는 박남규 선수입니다. 네, 사도가 전진하나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뭐죠? 아, 일꾼? 저글링의 숫자를 파악한다면 확실하게 입구 심시티로 틀어막고 사도의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박남규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하면서도 일벌레를 찍고 트리플의 보화장은 펼쳐줬어야 되는데 네. 이걸로 올인을 한다면 게임을 끝내버려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막히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여기서 좀 많은 걸 넣었는데 연달아서 시간이 좀 끌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추가 사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사도 우리 일꾼들로 이 저글링들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저글링 16개. 그래, 미래 보지 말자요, 지금은. 다시 한번 수정탑을 탐사정으로 지어주게 됐을 때 예언자까지 나오게 되면 박남규 선수의 올인성은 막힙니다. 근데 김준호가 아직까지 탐사정으로 심시티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변수긴 합니다. 자, 일단 사도가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2기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네. 저글링 16개 찍힌 것들이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충전이 한 방 더 아마 장전이 됐을 텐데 지금 4사도가 돼버리면 입구가 조금 넓다곤 하지만 과충전을 포함해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박남규 선수가 가난한데 일벌레도 찍으면서 같이 촉수 또한 지어줄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 부화장을 9시에 펼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박남규 선수. 그 이후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래도 이런 모션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글링을 보여주고 뚫으려는 판단을 따면 거기서 게임이 끝날 뻔했는데 저글링을 보여주고 못 뚫을 것 같으니까 바로 트리플에 부화장을 펼치고 일벌레를 찍는 거 막히더라도 운영을 갈 수 있는 여지와 압박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거 박남규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무기는 일단 예언자인데 예언자에 대한 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 흔들리고 난 뒤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박남규 선수. 네, 거기다가 예언자 수비도 아직까지는 뭐 깔끔하게 되고 있고요. 예언자로 상대방의 트리플 활성화 타이밍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도 상황 괜찮다. 트리플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별로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박남규 선수가 가스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일벌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광물 위주로 지어 짜내는 건데 이게 근데 진짜 다른 저그와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네. 저글링을 추가로 또 찍었거든요. 야, 트리플에 이걸 먹네요. 다시 한번 탐사정이 오게 되면
저글링으로 또 감싸 먹을 수 있어요. 맞춰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김준호를 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와서 봤는데 여기 활성 안 됐다. 근데 좀 저글링을 좀 더 찍었어요. 네. 박남규. 방금은 사도를 잡아준 것이 박남규 선수에게 역시 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글링으로 또 한번 몰아칠까요? 박남규의 공격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글링이 들어가서 트리플을 취소시키면서 이제는 일벌레를 찍어줘야지. 여기서 다시 한번 트리플을 깼을 때 일벌레를 찍고 저글링을 찍게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준호 선수가 트리플이 깨져도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사도를 또 소환하면서 일단 사도로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심시티가 굉장히 좋네요, 김준호 선수. 네 연결체를 일단 한 번쯤은 치료당할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글링 양이 많거든요. 네 저글링 상당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도 어쨌든 연결체가 깨진 것이 아니잖아요.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예언자를 자신의 진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김준호가 됐습니다. 트리플을 깨긴 깨 취소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박남규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건 일벌레가 탐사전과 비슷하고요. 번식기 태클을 아예 못 눌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김준호 선수가 침착하면 유리한 게 맞. 는데 저글링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불사조로 계속해서 태클을 확인해줘야죠. 자 이제 불사조로 견제와 더불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김준호 자신의 세 번째 연결체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펼쳐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제대로 묶었어요. 저 저글링만 확실하게 잡아주게 된다면 이후에 사도와 불사조가 동반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일벌레와 여왕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고 박남규 선수는 3시에 있는 저글링 풀리면 바로 빼야 됩니다. 자 저글링 묶어놓은 장면까지 보고 나서 여유있게 불사조로 약간의 사냥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글링을 오랫동안 묶었습니다. 박남규 선수가 이제 스타일리시하고 공격적인 저글 선수가 맞긴 한데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네요. 본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줄을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레더 경기를 할 때나 연습 때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할 것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완급 조절이 없습니다. 박남규 선수가 완급 조절하지 않는다면 김준호 선수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무대 특히나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이거 불편함을 많은 선수들이 토로하곤 하는데 박남규 선수의 초반 움직임들이 좀 통용됐으면 여기서도 여유 있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약간 어려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불사조에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무리 연결체를 취소를 시켜도 자신의 일벌레 추적화가 안 되고 대군주가 이런 식으로 끊겨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부하장이라든지 추가적인 테크의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지금도 컨셉은 확실합니다. 힐링링을 통해서 한 타이밍 잡아보겠다. 다행히 김준호 선수가 추가적인 테크가 많이 느렸거든요. 로공, 황혼의회 이런 것들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을 쥐어 짜내서 자신의 한 타이밍만 노린다면 한 번쯤 뚫어볼 만한 여지는 있어요. 자 히드라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박남규 선수에 비해서 김준호 선수는 분광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이제 불사조가 가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힐링링이라고 알고 있을 건데 가시지옥굴과 감염 구덩이가 올라간다는 걸 보게 되면 박남규 선수가 올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김준호 선수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후반적인 태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남규 입장에서는 내가 중후반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뭔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듯한 뉘앙스의 지금 태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박남규라면 전 당연히 힐링링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힐링링이 아니에요. 이거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김준호.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여기서 또 몰아치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그럼요. 근데 군락의 등지탑이에요. 이거는 무리군주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야의 아래쪽에 들어왔는데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의 움직임들은 아직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를 못했다는 게 진짜 큰 겁니다. 김준호 선수가 지금 히드라를 받고 점막이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여왕 다수라는 것도 체크를 했거든요. 이건 무조건 한번 온다. 그래서 게시까지 써줬는데 아직까지 갈 생각이 전혀 없고 후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박남규예요. 자 그러면서 분광기로 한번 흔들어주면서 정보를 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은 아직까지 상대편이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은 시야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박남규거든요. 네 불사조가 잘 끊어줬기 때문에 근데 여왕과 촉수가 또 미리미리 공사가 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김준호 선수의 지금 테마가 다수의 파수기 다수의 전멸 추적자로 한 타이밍 노려보겠다인데 가시쪽이 떠버리면 타이밍이 안 나와요. 김준호 선수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못 쑥 들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준호는요 일단 분광기를 빼놓은 상태로 상대방을 피해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광기가 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남규 선수가 압박을 받거든요. 네. 이 상태로 김준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건 추가 멀티를 빠르게 확보하는 거죠. 박남규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게 테크 올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김준호 선수가 병력을 지었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멀티를 맞춰주고 우주관문이 있으니까 폭풍함으로 빠르게 넘어가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박남규 선수도 그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멀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거대 동지탑으로 넘어갑니다. 네, 테크
리스크가 진짜 빠른데요. 상대적으로 저그가 확실히 이걸로 타이밍을 한번 경기는 못 끝내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감이라도 조금은 조성해보고자 해서 나가는 건데 이미 가시적이 떴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에 하나 스탑 럴커 소위 말하는 네. 그 스탑 가시적이라도 행하게 되었을 때 게시가 안 들어가 버리면은 또 병력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김준호 자 뒤쪽으로 약간 빼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편의 위치를 잘 체크하고 있는데 히드라와 저글링은 보고 있는데 가시지옥은 일단 그 별들을 찍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네,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묻어있죠? 네. 일단 김준호 선수가 정말 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걸로 게임을 끝낼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압박만 해주고 상대방이 무리건조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게 다른 쪽의 병력을 생산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박남규 선수도 살짝의 노련함이 느껴지는 건 가시지옥이 있다 보니까 안 밀린다는 확신이 있어요. 바로 테크에 일벌레에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게 서로 간의 박빙의 경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다음 무기는 현재 김준호는 어쨌든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예 모르네요. 예. 근데 뭐 본진 쪽에 촉수가 막 지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가시쪽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테크를 의식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무리군주가 언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병력을 빼든지 더 강하게 들어가서 바꿔주든지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걸 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인지 그걸 체크하고 싶은데요. 너무 깊었어요. 자 근데 컨트롤 좋아요 박남규. 잡판들기다 빼면서 한번 대기. 그리고 양쪽으로 잡아먹는 그림으로 지금 김준호 선수의 병력이 몰살당하게 되면 무리군주가 네. 떴을 때 김준호 선수의 조합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병력들 아직까지 살아 남아있는데 잘 막아요 박남규. 잘하는데요. 역시 다 녹았어요 촉수에. 아니 이러면서 센터 지역 쪽에 부하장까지 지켰기 때문에 무리군주 뜨는 순간 역공 타이밍에 맞춰서 자원력까지 맞춰지게 돼요. 지금 무리군주를 알아도 타이밍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김준호는? 아예 몰라요. 알면은 이런 식으로 안 했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박남규 선수가 무리군주도 매끄럽게 뜨면서 가시쪽까지 살아있습니다. 내가 못 보여준 거지 중후반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 김준호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무리군주가 분간기에 우클릭을 했다라는 거 내 무리군주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히드라까지 커트 되나요? 커트! 설마! 일단 분간기는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만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확실히 그 지상은 분열기와 추적자로 어떻게든 히드라와 가시쪽을 밀어낼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왕과 함께오는 저 무리군주입니다. 네. 그나마 점막이 덜 이어졌기에 망정이지 지금 점막이 잘 깔렸으면 바로 와서 멀티 깼어요. 아예 본진 자하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약간 대기하면서 조금씩 영향을 먹어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 선수 이게 군단의 심장까지는 전멸 추적자만으로도 무리군주 상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추적자만 찍더라도 무리군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렸는데 가시지옥이 합류됐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추적자의 킬러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무리군주 아래 가시지옥이 자리 잡는 순간 추적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폭풍함이 필요한데 테크 자체가 없어요. 아 지금 예언자 일단 계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위쪽 지역으로 약간 이거 함정을 좀 파놓고 있죠? 일단 네. 위쪽 좀 제거도 했고요. 그렇죠. 위쪽으로 도는 병력이 있으면 잡을 수도 있게! 히드라 병력 다수 녹였습니다. 네. 자 그래도 가시지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전면을 쉽사리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호 선수의 조합이 분열기가 다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박남규 선수도 가시적으로 조금 탄계해서 네. 반복해줘야죠. 일단 저하 폭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지상 병력은 잘 제거했습니다. 수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줄 수는 없고요. 네. 이건 무리군주의 수혈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수혈만 잘 들어가면 밀어낼 수 있는데 가시적 살아있어요. 가시적 일단 가시적 뒤 옆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3시 방향 있고요. 와, 그리고 수혈 진짜 많은데요. 네. 이대로 추가 병원까지 합류되고 있기 때문에 추적자가 잡히는 순간 게임을 이대로 지지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야, 박남규 추적자 막 죽어요. 다 죽었죠. 네 후반으로 가서 박남규가 이깁니다. 네. 다름 아닌 김준호를 김준호 선수의 그 후반과의 그 경기에서 아주 매끄러운 장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 사실 박남규 선수의 후반 운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거든요. 하지만 네.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후반 운영까지 준비를 진짜 완벽하게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치! 경기를 잡아냅니다 박남규. 이것도 예상 못한 중장 기세로 넘어가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 대회 같은 거를 중계했을 때 박남규 선수의 경기는 거의 다 초중반의 빌드 혹은 저글링의 움직임을 통한 승리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군락을 빠르게 가서 테크에서 토스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김준호 선수의 예상 밖의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박남규가 이번 캐스파컵 박영호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인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파컵 현재 장면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초반 그림들만 보여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달아서 뭔가를 한번 보여준 데 성공했었던 박남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끝나고 하나씩 나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준비가 지났습니다. 그 3세트를 지금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